안녕하세요. 이번에 러셀 목동에서 공부해서 한양대 생명과학과에 정시로 합격한 백상진입니다. 재종을 다니면 불필요한 수업을 들어야 하고 자습시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러셀은 자습시간도 풍부하고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할 때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우선 1인용 책상과 바로 붙어있는 책장이 정말 좋았습니다. 책상이 노트북과 책을 동시에 올려놓을 정도로 커서 인강 듣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책장도 넉넉해서 문제집을 쌓아놓고 풀기 좋았습니다. 면학 분위기 또한 정말 우수합니다. 다습관뿐만 아니라 층 전체가 조용하기 때문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후반기 때 학원 시간표가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운영된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수능 시간표에 딱 맞춰 혼자 모의고사를 풀기도 좋았고 생체 리듬이 수능 시간표에 맞춰지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러셀 모의고사를 보는 점도 좋았습니다. 수학, 과학 모의고사를 매주 보면서 실전 감각을 쌓는 데 좋았고 그 점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공부하지는 말고 규칙적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수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 후반기에 갈수록 체력적으로 지치기 때문에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하루에 6시간을 자지 않으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깨어있을 때 밀도 있게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시간의 비중을 짤 때 취약 과목의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약 과목일수록 인강이나 답지에 치중하기보다는 모르는 부분을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늘리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렸던 문제는 시간 간격을 다시 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저는 수학 과목에 취약했는데 모르는 문제는 며칠간 고민을 하고 해설을 듣고 다시 며칠 후에 또다시 풀면서 완전히 내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또한 사설 모의고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뒤에 대학에 합격해서 캠퍼스를 걸으며 웃고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해주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수능 당일날 문제를 푸는 도중에 멘탈이 나가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입시에 한 번 더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입시라는 것 자체가 변수가 되게 많은데 정말 나중에 생각했을 때 노력 때문에 시험을 못 본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후회가 들지 않도록 남은 1년 정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대학교를 가고 원하는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무한대입니다. 이준석 선생님은 저에게 선생님입니다. 항상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멘탈 관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험생활 중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면 담임선생님과 상담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러셀은 저에게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가 지구를 보호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챙겨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듯이 러셀 목동학원은 정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